연일 푹푹 찌는 무더위에 많이 지치시죠? 휴일인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서울 35도, 경주 37도까지 치솟겠고,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릉은 32도로 비교적 폭염이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소나기예보가 들어있고요. 당분간 해안가로는 계속해서 강한 너울이 유입되기 때문에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볕이 강하게 내리쬐 겠고요. 강원 영동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 사이에도 후텁지근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이 되면 35도를 넘어서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누는 수요일쯤 일본 규슈를 통과해 우리나라 동해상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태풍이 이대로 북상한다면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영동과 영남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